재력가 자식들과 연예인 등이 대마초를 피우고 주변에 판매까지 한 해외 유학 시절 대마를 접한 상태에서 귀국 후에도 이를 끊지 못하고 심지어 파티룸으로 가장해 대마를 키우고 피울 수 있는 공간까지 꾸미는 등 수법도 대담해지고 있습니다. 중독성 자체도 그 담배보다 약간 저거는 아닌데 네네네. 또 문제되는 거는 이제 이걸 해갖고서 이거 해보 별거 아니거든요. 좀 기분 좀 좋다가 말고 막 중독성이 간 것도 아니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이 마약이 종류가 이렇게 다른데 이거 쓴 사람들이 마약 별거 아니네 해갖고서 이거를 그냥 가도 이거를 아무 그 심리적인 저항과 없이 가게 된다는 얘기예요. 아, 게이트웨이라 그러는데 입문 마약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대마초를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되는 게 이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런 거죠. 첫 담배 딱 피면은 아침에 그러면은 딱 그 몇 초 만에 흡입하는 몇 초 만에 효과가 탁 나타나잖아요. 예, 예. 이게 약이 폐로 흡입돼 갖고서 브레인으로 뇌로 그냥 한꺼번에 왕창 몰려드니까 그게 러쉬라 그래, 하이라 그러고. 갑자기 어지럽죠. 네, 그러니까 그게 있는 거거든요. 헤로인도 주사로 맞는 거니까 하이가 있는 거고. 드시는 거 왜 붙이죠? 그러면 의존성이 있는 약이 한데 그 요새 대마초가 유행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그 몇몇 외국에서 대마초가 안전하다는 아니지만 대마초가 합법화되고 있다는 거. 그거가 이제 이 판을 많이 바꾸는 것 같아요. 근데 그 합법화 시키는 것도 어느 정도 근거가 있으니까 하는 건데 그 근거라는 거가 대마초는 중독성이 낮다, 위험이 적다 하는 건데 근데 헤로인보다는 낮겠지만 이것도 상당한 위험이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대마초 같으면은 그 대마초 자체로 뭐 그 환각 상태를 즐기는 건 그럴 수가 있는데 근데 우리가 왜 음주운전도 술 먹고서 취하는 건 문제가 없는데 그걸 이제 문제 행동을 하면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대마초 같은 거는 지금 현재 그런 기준이 없는데 대마초를 피운 상태에서 운전을 한다면은 술 먹고 운전하는 것도 훨씬 위험한 상태가 초래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대마는 어느 정도 하면은 뭐 불법이라는 그런 기준이 없죠. 대마초를 합법화시킨 나라에서조차 그런 게 없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잠재적인 위험이 되는 거고 또 그리고 사실은 그거보다 더 위험한 거는 이 저기 똑같은 마약이라 그러더라도 이 헤로인은 진짜 위험한 거고 그러니까 어느 나라에서도 이건 합법화시킬 수가 없는 약이고 대마초는 뭐 그저 그래 하는 약인데 대마초를 해갖고서 긍정적이지만 위험하지 않은 그런 경험을 하는 사람들이 이건 마약 별거 아니네 해갖고서 이제 그 다음엔 뭐 헤로인도 비슷하겠지 하고서 헤로인으로 갔는데 헤로인이 이제 그 주사를 한번 맞으면 그걸로 이제 끝장나는 겁니다 인생이. 그러니까 그런 위험 같은 거가 대마가 갖고 있는 위험이라고 봐야 되겠죠. 뇌에 혹시 직접 작용하거나 그런 것도 있나요? 그러니까 약은 다 뇌에 작용을 하죠. 뇌에 작용을 하니까 자기의 느낌 상태를 바꾸는 거고 그 느낌 상태를 바꾸는 게 주관적으로 즐거움을 주기 때문에 약을 시작하게 되는 건데 이제 그 약에 소위 의존이 생기다 보면은 약을 좋아서 쓰게 되는 거가 아니라 나중에는 이제 자기가 약을 스스로 약물 사용을 컨트롤할 수 있는 자율성을 잃게 되는 거죠. 좋아서가 아니라 안 쓰는 상태를 자기가 견딜 수 없게 되기 때문에 계속 쓰는 겁니다. 그게 이제 중독이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의학적으로 병으로 보는 거죠. 대마는 어떻습니까? 대마는 뇌 자체를 파괴하는 약은 아닌데 최근에 연구하면은 청소년기에 대마를 쓴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그 대마가 없이도 환각 같은 걸 경험하고 소위 말하는 정신병적 상태가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제 그런 얘기가 있죠. 스페이드로그로서 그러면 대마의 위험성 한번 좀 그게 아까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대마, 그러니까 다들 무서워하는 마약이라고 해서 대마를 무서워했었는데 어디서 한번 구해서 피워보니까 이거 별거 아니네. 한 몇 시간 동안 알딸딸하고 기분 좋다가 마는 거네. 하게 되면은 다음에 이제 친구가 너 이것도 한번 해볼래 하면은 그때 이제 심리적인 경계가 없어지고 경계하는 마음이 없어져서 그냥 오케이 하고 사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접근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심리적인 접근성.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점점 중독성이 높은 약물로 가면은 특히 이제 헤로인 IV 그러니까 정맥주사를 맞는 거 이런 건 한두 번만 맞으면은 약의 노예가 돼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인생이 망가지는 거죠. 그거는 뭐 저기 뭐 철학적인 입장 뭐 그런 것도 그 관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그 내 인생을 즐기기 위해서 좀 위험한 짓을 한다는 그게 뭐냐 그거를 왜 국가에서 간섭하냐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번지점프 같은 거 있죠. 번지점프 굉장히 위험한 건데 그거 불법으로 금지시키지 않지 않나요? 공중보건만을 그 최우선 한다면 번지점프 금지시켜야죠. 그러니까 그런 비슷한 논리로 이 대마초 같은 것도 뭐 내가 좋아서 내가 중독된다는데 무슨
뭐냐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그냥 취미 생활은 저 뭐죠?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는 거 내가 좋아서 하는 건데, 이 중독성 약물은 한번 중독이 돼버리면은 내가 즐기기 위해서 하는 거지만 사실은 그 약이 너 이거 해 하고서 내 머릿속에서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그거에 노예가 돼서 거기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인간의 자율성을 손상시키는 뭐 그런 거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봐야 되겠죠. 적어도 사회적으로 그 국가가 이 약물에 대한 접근성을 높게 해주는 거는 사실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담배 같은 것도 그 국가가 프로모션 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담배값 올리고 하는 것들이 뭐 국가 재정 수입 때문이라기보다는 담배에 대한 접근성을 떨어뜨리기 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중독된 사람들은 담배값이 아무리 올라도 피우겠지만 청소년들은 담배값이 이렇게 올라가면은 아직 그 중독이 안 된 사람들은 이거가 내 취미 생활로서 담배가 너무 비싸면은 딴 걸로 가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요새 젊은이들 담배 별로 안 피잖아요.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다른 그 비교 우위가 없는 거죠, 담배가 취미 생활로서요. CBD는 뭐 제가 써본 약은 아니지만 어떤 종류의 뇌전증에 대해서는 잘 듣는 그 유일한 뭐 그런 아주 훌륭한 치료제라고 그러는데요. 근데 하여튼 CBD의 그런 특성은 잘 모르지만 하여튼 CBD라는 물질은 THC하고 다르게 중독성이 없는 약이라고 봐야죠. 그 THC, 그러니까 그 대마의 그 중독 성분이 뇌에 반응하는 수용체, 거기에 대해서 두 가지가 반대되는 작용을 한다고 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건 위험이 없다고 봐야 됩니다. 단지 이제 그 대마라고 하니까 이제 그거가 조금 더 그 거부감이 있는 뭐 그런 상태가 된 것 같아요. 사실은 그 대마가 혹시 그 뭐죠? 그 캐나다가 특히 그런가 그 영양제로 팔리고 그런 거 아세요? 햄프 뭐 그런 햄프 시드 뭐 그런 거 그런 거 영양제 팔리고 그건 THC 성분이 없는 거거든요. 상황에 따라 다르거든요. 그런데 헤로인 뭐 저기 뭐 케타민 뭐 그런 것들 이게 다 헤로인은 아니지만 케타민 뭐 요새 많이 나오는 뭐죠? 저기 펜타닐 이런 약들이 다 사실은 의학적으로 사용되는 약이고 중독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의학적인 용도로는 사용하게 되는 약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다 이게 중독성이 있기 때문에 쓰면 안 되는 약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근데 좀 우리나라 법의 특징이랄까 좀 더 이렇게 그거에 대한 제재 현황이 좀 어떤가요? 우리나라는 그 이제 상대적으로 그 대마에 대한 규제가 강화돼 있다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우리가 흔히 대마는 다른 약물에 비해서 중독성이 조금 약하다라고 인식들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 사실 대마도 뭐 불안감이라든지 우울증을 심화시킬 수 있고 심할 경우에는 조현병의 발병 원인으로도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문제가 대두될 수 있는 심각한 오남용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대마 역시 마약류로 분류해서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좀 어떤 부분을 좀 주의 깊게 좀 강조를 하시고 또 어떤 부분에 이제 법 그런 제도들이 맞춰져 있나요? 네, 뇌질환과 관련해서 대마가 의료용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 인식은 그러면 의료용 목적으로 대마를 사용하는 것은 합법이 아닌가라고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의료용 대마라고 하더라도 의료기관으로부터 적법하게 처방을 받아서 취급을 했을 때만 합법적인 거고 의료기관에 처방이 없는 상태에서 임의적으로 의료용 약물을 의료용 대마를 취급했을 때는 그 역시 불법에 해당되기 때문에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의료용으로 대마가 필요한 경우에는 의료기관이라든지 마약류에 대한 취급권자로부터 정당한 처방을 받으셔서 사용하실 것을 권고드리고 또 식품 관련해서는 그 환각성이 없는 CBD를 추출한 오일을 일반적으로 사용하시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 경우에도 식약처에 허가가 있는 제품인지를 꼭 확인하시고 사용하셨으면 합니다. 예. 우리 형사법 체계가 대한민국 영토 내에서 발생한 범죄에 대해서만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 대한민국 영토 외에서 어떠한 형사적인 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대한민국 형사법에 의해서 처벌할 수 있는 속임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이 관광 목적이든 기타 목적으로
외국에서 대마가 합법화된 나라에서 흡연한다든지 취급했을 때 마찬가지로 대한민국 형사법에 의해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그 외국에서 대마를 가지고 한국에 반입을 하게 된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그 대마에 대한 수입 행위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엄격하게 처벌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럼 혹시 그러면은 외국에서만 했는데 국내에서 이어서 하지 않고 외국에서만 하고 왔는데도 혹시 적발돼가지고 혹시 뭐 그런 케이스도 있었나요? 실질적으로 그런 케이스는 적발이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우리 사법권이 외국까지 미치는 것도 쉽지 않고 또 우리 수사당국이 외국에 상주하면서 국내에 그 한국의 국적을 가진 사람들의 마약 투약 행위들을 직접적으로 수사하거나 적발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외국에서 뭐 단독으로 투약을 했다라고 하면 국내에서 적발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대북 그런 상황에 대해서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그건 좀 대마에 좀 너무 사람들이 접근성이 쉬웠다 그런 느낌에 대해서. 지금 그 대마를 처벌하는 국가들의 양형 기준을 봤을 때 대한민국의 양형 기준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마약 사범의 근절이라든지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서 양형 기준을 조금 높일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되는데 그와 더불어서 이제 재범 방지를 위해서 법원 입장에서는 적극적인 치료감호 선고라든지 검사 입장에서는 치료감호의 청구라든지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한번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 또 사회적으로도 이 사람들의 단약에 대한 의지 부여라든지 아니면 사회적 시스템 정비를 위해서 그 치료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관찰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뒷받침해 주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일단 뭐 그 마약 사범에 있어서 양형 기준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재범 가능성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대마를 비롯해서 모든 마약류 같은 경우에 혼자서 단약을 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의뢰인들 분께서 방문을 하시면 기본적으로는 정신과적 치료를 공고하는 편이고요. 또한 그 뭐 심리 상담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그 사회복지기관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과 연계해서 이분이 재범하지 않도록 다양한 심리 상담 프로그램이나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혹시 의뢰인분들이 어떤 식으로 처음 손을 대시는 경우가 좀 많은지? 대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해외 유학 중에 경험하시는 분들이 상당 부분 차지하시는 것 같고 또 해외 유학 경험이 없다고 하더라도 국내에서 클럽 문화의 확산이라든지 놀이 문화의 확산으로 인해서 손쉽게 대마를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마약 사범이 되는 것으로 보이고 대마를 제외한 신종 마약 같은 경우에는 단순 호기심이라든지 또는 해외 여행 중 경험한 그 사례가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본인도 모르게 중독이 되는 경우도 있었어요? 의뢰 중에? 거의 뭐 99%는 본인이 인식하에 중독되었다고 보이고요. 간혹가다 이제 본인이 알지 못한 상태에서 강제 투약을 당한 후에 마약류에 중독되는 경우도 목격하고 있기는 합니다. 대마의 안정성이 아직 그 입증할 만큼의 연구 결과가 나온 것은 없다고 보이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마가 신체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문제도 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대마에 중독이 돼서 환각 상태에 이르게 되면 뭐 심한 불안장애라든지 피해망상에 시달릴 수 있고 이런 그 정신과적 문제로 인해서 반사회적 행동도 다소 관찰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럼 반사회적 행동이 결국은 사회 질서를 파괴하고 2차 범죄까지 이를 수 있기 때문에 아직은 안정성이 입증되지 않은 이상 허용되지 않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이제 그 제가 이런 마약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기 시작한 초반기에는 대부분 이제 대면 거래가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대면하지 않은 상태에서 통신 매체를 통해서도 거래할 수 있는 경우가 많고 또 가상화폐를 통해서 구입하는 방식이 일반적으로 변모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그 케이스가 초반에 비해서는 훨씬 더 많이 늘어났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